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혹시 내가 물량 먹어야 되나? 아, 이것도 없네. 아, 사고 들어, 사고 들어. 이거. 아, 이거 없으면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. 야,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. 아, 미쳐버리겠네. 물약을 내가 먹어야 된다고. 그래. 왜 안 나오냐, 얘는? 아, 선클 근데 부스하기 좋다. 아, 나만 느끼는 거. 지금인가? 왜 오버로드 많아 켰네? 아, 잘못 눌렀다. 아, 아닌데? 썬부어 그냥 나간 거 같은데? 나 안 쓴 거 같은데? 그렇지. 아, 안 맞나? 피해지나? 어, 뭐하냐? 어우, 죽은 것 같은데? 아이헤이, 단 것 같다. 단 것 같다. 아, 이제 물약 타임 슬슬 온 것 같은데? 인피 쓰고 싶은데? 인피 어딨냐? 어, 뭐야. 어이씨. 아, 안 나와. 깜짝 놀랐다. 아, 지금인가 튀어야 될 것 같은데? 매직카드 써져 있나? 안 써져 있는 것 같은데?
아우 좋아. 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. 아, 끝에서 틸파 안 가지는구나. 아, 좋은 깨달음이었습니다. 끝에서는 틸파가 안 가진다는 점.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끝에서는 텔포가 안 타진다. 여기서는 텔포로 갈 수 없다는 것이지.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하나 깨달았어. 이제 한번 부를 때 된 것 같은데? 에이 못 깰 거 못 깨는 건 아니겠지요 설마? 귀여워. 하지마 하지마. 안전하게 하자. 괜히 죽을 짓 하지 말자. 어 그건 것 같은데. 아니 하하하하하. 아, 정말. 아, 이 회물력이 뭐라고. 빡세다. 가면 죽나? 안 가도 되고. 약간 위험한 것 같다. 아, 맵을 안 넘어가는구나. 아, 이런 거 잘 이용해 먹으면 좋긴 하겠네.
형 보이세요? 보스가 290. 아 제가 안도 안 샀습니까? 아 그래요? 아 안드로이드 비싼데. 아 못 봤습니다. 아 미안합니다. 15% 9% 마력 13 9% 마력 13 아 64 추억. 아 이건 에디트 줄이네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 피방 무기야. 피방 무기 좋지. 피방 도미겠구만. 아 그렇지. 아 마력 13을 달았어. 다 17성을 달았구나. 아 다 30%적이네. 마력 12. 아니 이건 왜 마력 추업이 없냐? 어우 에디트 좀. 아 이것도 하다 말았네. 3180. 아, 반갑습니다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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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걸어보시지요. 네 여보세요. 네. 아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제가 수 정도까지 솔로로 해보고 싶은데 템스템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. 아 수 정도요. 네. 아 이 무난하게 가는 게 이제 무기를 레전드리. 네. 17성 유닉들이 아주 무난하게 클리어 가능하지요. 아 그럼 제가 지금 제일 급한 게 보조요. 보조가 제일 급한 건가요? 아 네네. 그리고 젠팩업을 좀 이제 오차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 그쵸 그쵸. 네. 보조. 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뭐 중요한 것이죠 뭐 사실. 아 한 100억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. 아... 아 엠블렘은 어떻게 하실려고요? 저게 제일 마지막으로 큐브질 하려고 하거든요. 아 마지막이요? 그럼 에픽에서 뭐라도 띄워놓으시지. 네 저거 띄우다가 실패해가지고. 아 주니퍼벨의 시아도 12개 먹어놨습니다. 아 네. 일단은 그럼 뭐라도 에믈렘 띄워놓으시고 보조를 아 전체적으로 맞추시려면은 뭐 새로 맞추실 거예요? 보조는 지금 그냥 임시용으로 저거 쓰고 있는 거라서 새로 맞출 거거든요. 아니요 아니요 방어구요 방어구.
네, 방어구는 저 그 아마 제가 창고에 지금 잡혀놓은 게 있긴 한데 앱솔이. 아, AD 두 줄로 해놨습니까? AD 세 줄로 해놨거든요. 아, 세 줄로 해놨어요. 네, 모자인데 앱솔 모자라서. 아, 그럼 아케인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네, 그거 좀 맨 마지막에 쓰려고 하고. 아, 맨 마지막에 쓸 거를 미리 해놨습니까? 네, 천천히 하려고. 아. 아, 모자를요. 아, 마력 세 줄 해놓으셨군요. 추업은 네. 어디 갔습니까? 아, 추업은 천천히 맞추고 있습니다. 아, 추업을 해놓은 걸로 토도하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아, 네, 토도했는데, 그 추업 있는 게 없어가지고, 그냥 제가 하려고 천천히. 아, 천천히 하실 거면 급하게 추업을 차라리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아, 근데 그 저 유잠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유잠 때문에. 아니 당장 들어오려면은 멀었는데 설날에 또 이벤트를 할 텐데. 아, 네네네, 맞습니다. 망토 같은 추업처럼 하나씩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아, 망토 같은 거요? 네네. 보조가 먼저거든요 일단은. 네네. 그 다음에 무기를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무기를 지금 맞춰야 되는데 100억 가지고는 무기 맞추기 힘든가요 혹시? 보조가 네. 들어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무기는 둘 다 윗잠을 레전드 정도밖에 못 쓸 거예요. 아, 네. 해봤자 아니면은 보조를 먼저 맞추신 다음에 뭐 나머지 네. 템 하나씩 맞춰 가시면서 이게 쓰고 있는 것도 팔아도 돈이 꽤 나오잖아요. 네네. 그 다음에 무기를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죠. 그리고 펜턴트 좀 하나 뚫어가지고 메커 좀 장만 하나 하시고. 네네네. 또 상하이는 그냥 바로 팔아버리는 게 좋을 것 같죠? 아, 저는 에디 두 줄에 백추업충이라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거. 아, 네네네. 너무 마력 위주로 하시는데 인퍼가 더 좋습니다. 아, 인퍼가 좋습니까? 네네. 인트 한 3%에 한 마력 10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들어보니까. 아, 네네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거... 이제 나중에 스펙 자랑하면 인트 몇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? 네네. 마력 올리면 인트, 인트는 안 올라갑니다. 아, 네네네. 알고 있습니다. 아, 네. 또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? 아, 네.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고맙습니다. 예.